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쑥 찰떡을 준비했어요. 제가 간단하게 또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쑥떡 준비에는요, 여기 쑥이 이렇게 한 줌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 줌. 근데 쑥은 이 뒤쪽에 털이 있어서 이 자체에 쑥 자체가 건불들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따듬을 때도 아주 잘 따듬으시고 씻을 때도 한 6-7번 아마 씻어야만이 쑥이 아마 깨끗할 거예요. 이렇게 미리 쑥을 씻어 놨어요. 쑥을 좀 이걸 갈아서 끓거든요. 근데 이제 막 난 쑥이라 독성이 없고 쓴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믹서기에 잘 갈려질 수 있도록 쑥을 그냥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이제 쑥이 좀 앞으로는 자랄 때는 쑥이 뻣뻣해지면 쑥을 삶아서 이렇게 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요. 잘 갈릴 수 있도록 물을 종이컵으로 3분의 2컵만 좀 넣어보세요. 이렇게 잘 갈렸어요. 혹시 안 갈리면 물을 좀 추가해가면서 한번 갈아보셔요. 이건 이게 찹쌀가루예요. 찹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부탁을 하면 소금이랑은 다 알아서 넣어주거든요. 근데 이제 설탕은 집안에 또 입에 맞게 또 이제 알아서 이거는 좀 넣으셔요. 자, 종이컵으로 찹쌀가루를 먼저 이렇게 간을 봐보세요. 이 찹쌀가루에다가 여기 쑥 갈아 놓은 것을 조금씩 이제 넣어보세요. 조금씩 넣어서 반죽은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혹시 찹쌀가루를 남은 게 있으면요, 꼭 냉동에 넣어놓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찹쌀가루는 냉동에 보관하세요. 밀가루처럼 여러 번 치대면 찰떡이 쫀득쫀득하니 맛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잘 됐어요. 이제 얘를 이제 밥통에다 찍거든요. 이렇게 만들만들하게 아주 잘 반죽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밥통에 머그잔으로 물을 하나 넣고요. 이제 이거 쑥떡 거기 반죽해 놓은 거에 물이 닿지 않도록 자, 이런 게 바구니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이 면 보자기를 깔아야 되는데 얘는 꼭 물을 묻히셔야 돼요. 마른 채로 하면은 엉겨 붙어서 떼낼 때 힘드니까요. 꼭 물을 묻히시고 반죽해 놓은 거를 이렇게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그 치사로 하지 마시고 이게 두 번 누르면은 쾌속 있죠. 쾌속을 누르세요. 두 번 쾌속으로 하고 밥통에다 하니까 떡이 금방 돼요. 콩가리를 밑에다 먼저 깔고요. 이렇게 처음에는 쑥 찰떡이 좀 물커렁 하잖아요. 그래도 이것이 김이 한 소콤 날아가면 쫄깃쫄깃 맛이 있어요. 여기에다도 이 콩가루를 좀 뿌려줘서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을 잡아줘서 한 소끔 좀 식혀주세요. 그래야 떡도 쫄깃거리고 또 썰기도 좋고. 너무 굳어도 안 되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쫀득쫀득 조금 해졌어요. 이럴 때 이제 먹기 좋을 크기로 이 끄트리기가 이렇게 납작한 주걱이 있으면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콩가루도 또 다시 이렇게 서로 붙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고 자, 이렇게 콩가루가 좀 넉넉히 있어야만이 이렇게 따로따로 썰 때 붙지 않거든요. 자, 이렇게 드시기 좋을 만큼 이제 이렇게 떼내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줘 가면서 이렇게
오늘은 이렇게 또쑥 찰떡을 만들어 보았어요. 밥통이 하니까 아주 쉽거든요. 이떡 만들기도 참 알고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함께 또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.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